가야지, 가야지 하면서도 일상에 쫓겨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든 게 바로 단풍 구경인데요.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창원 도심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깊어진 도심의 만추를 강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메타 세쿼이아 길에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도심을 바삐 오가던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을 속에 머뭅니다. 좋은 글귀도 많이 있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참 기분 전환이 되고 좋습니다. 도심 한복판, 3.3km에 걸쳐 이어진 가로수길은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휴식처입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꽉 막혀 있고 컴퓨터만 하다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나와서 뭐 공기도 마시고 이 나무들 붉게 익은 거 보니까 정말 좀 웰빙 됩니다. 예. 오색 단풍은 도심의 호수에도 호젓이 담겨 있습니다. 수능을 끝낸 해방감에 젖은 수험생들도 깊어진 가을을 사진 속에 붙들어 봅니다. 잠들고 10시까지 하면은 밤에 나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풍경도 하나도 못 봤는데 지금은 나오니까 낙엽도 있고 가을이라서 날씨도 너무 좋고. 창원 도심 곳곳에 심어놓은 나무들로 멀리까지 자연을 찾지 않더라도 일상 속 행복 찾기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길 위의 낙엽을 일부러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데요. 시민들이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가득한 공원 같은 도심이 도시인들의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KEN은 강소라입니다.